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1 다시 가져왔고요. 오늘 생각해볼 그 능력 값은 네, 이런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분명 내가 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고 뭔가 상황이 나를 굉장히 끌고 갔구나라고 깨닫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돌이켜보면 좀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도 되게 많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힘에서 좀 빠져나온 다음에는 그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빠져있을 때 마치 내가 원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빠져나오고 보던 보니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을 이 책에서는 펜듈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춰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보의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펜듈럼으로 총칭을 책에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경험, 제가 아까 얘기한 경험 되게 많으실 텐데, 뭐, 적을 알아야 싸우는데, 적의 형체가 없잖아요. 분명히 매번 그거는 반복되거든요. 심지어 죽기 전에 순간에는, 아,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을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예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빠져나오고 보면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서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했던 그런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다시 말하지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뭔가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속성을 좀 알고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뭔가 대체 그건 이라고 좀 물리적으로든 어떤 철학적으로든 좀 상상으로든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그거에 뭐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본인이 그 펜듈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조금 그림을 그리는데 이 책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펜듈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리즈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듈럼이 당신을 다른 펜듈럼들과의 싸움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라. 펜듈럼이 당신을 다른 펜듈럼들과의 싸움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 그렇게 그 사람과 싸워야 될까? 그렇게 내가 그 일에 애를 태워야 될까?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될까? 너무 뻔하잖아요. 그 상황이 끝나면 후회할 건데, 왜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비를 할까라고. 나중엔 알게 될 텐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힘과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라. 펜듈럼은 당신이, 작품에 불만을 표할 때 이익을 얻는 반면에 당신에게는 그저 그 전시실을 떠나서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 편이 이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장면들은 사실 우리 전시실이라는 거죠. 미술관에 가듯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관에 갔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집어 뜨더라고, 저거 내리라고 항의하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 그림을 관람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는 건데, 그거 갖다가 계속 내 선을 넘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살이에 다 적용이 된다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님인데 저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제시할 권리가 없는데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곤 갈 데가 없다. 이 전시실 말고는 내가 있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생각조차도 펜듈럼이 주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갈 곳이 없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것은 펜듈럼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이 작품에 불만을 표할 때 이익을 얻는 반면에 당신에게는 그저 그 전시실을 떠나서 다른 작품들을 감상하는 편 이익이다. 펜듈럼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적인 그런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살잖아요.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출된 에너지를 먹고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는 그 사람들이 방출한 에너지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하되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관람객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하되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관람객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사에 너무 간섭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된다. 세상사에 너무 간섭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된다. 설친다고 하죠. 설친다고 합니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너무 간섭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된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아이들 여러 명에게 야생에 가서 살아남는 그 야생에 가서 살아남는 것이 퀘스트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원기 충만해가지고 이제 야생에 싸우러 갔죠. 근데 단 한 명의 남자애에게, 그 남자애한테 누나가 있었는데 칼을 이렇게 주면서 너 이 칼을 고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퀘스트 5일 동안 내려가지 말고 너 그냥 가만히 잘 숨어 있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가서.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 남자애는. 근데 나머지는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과 싸우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살아남는 게 퀘스트인데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는 뭔지 아시겠죠? 포인트가 거기가 아닌데 말린다는 거죠. 자꾸 말려서 내 길을 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그 길목에서 싸우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적지를 가기 위해 열심히 걷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거짓대들이 와서 길목을 막고 돈을 달라고 옷 가랑이를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거짓대를 해치고 돈을 주고 막 힘겹게 가는데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게 너무 본인의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보다 이 거지들이랑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길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말립니다.
여기 가는데 도움도 안 되는 그 싸움에 자꾸 말립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많은 네, 보이스들이 사실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펜듈럼한테서 나온 거라고. 사실 이 길을 가는데 오로지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무한 동력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죠. 우리 에너지는, 우리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태양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의 발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할까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거지들이 나를 놔두게 할까, 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운명은 실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트랜서핑에는 싸움이 발 붙일 데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무기를 땅에 묻고 안도해도 된다. 너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저도 그래요. 이 일이 굉장히 뭐 중요할 것 같은,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만 할 것 같은, 이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혀 내 목표랑 관계없는 거거든 사실. 그 조금 나 떨어져서 보면, 그런데도 구름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천천히 가지만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그 상황과 그런 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대상은 이만한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 너무 크게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도 지금 핸드폰 하면, 가까이 하면 이게 엄청 커지잖아요. 거기서 이 핸드폰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 좀 보다 말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그 콤플렉스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 정말 극히 공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콤플렉스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점과 싸우거나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자질들로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콤플렉스를 잘 활용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에 싸우는 것은 결점과 싸우거나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자질들로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한테 좋은 조언이 하나 있다. 수줍음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라. 정말이지 수줍음은 숨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는 저도 말이 많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저도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해지고 싶은 애들이랑 못 친해지고 맨날 딴 애들은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자기들끼리 막 잘 껴서 노는데 나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나의 성격을 문제로 봤던 게 문제였던 거죠. 돌이켜보면 그 해석이 문제였던 거죠. 수줍음과 싸우기를 멈추기로 마음먹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꼴사나운 모습이 아니며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수줍음은 정말이지 숨은 매력을 가지고 있던.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말 없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눈이 트이고 보니까 너무 막 어느 단체에서 너무 막 요란한 사람은 약간 좀 아니거든.
어렸을 때는 시각 좀 다양한 시각을 잘 모르니까 편향적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우리 지금 아직 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비교하면 지금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지금 시각이 좁아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적용을 합시다.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든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점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거랑 싸우는데 에너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자신의 신조에 따른 사람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모방할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가치 있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뿐이다. 뿐이다, 여러분. 뿐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결론을 냈으면 그걸로 밀고 가시면 돼요. 더 이상 첨언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한 신념을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대상이 되시면 돼요. 그거에 더 이상 얘기를 덧붙이지 말고 그걸로써 그 안에서 그냥 더 단단해지세요. 그는 단지 가치 있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아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잉여 포텐셜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결과로 마땅한 이익을 얻는다. 이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방어할 게 없어져서 내적으로 자유로우며 스스로 만족한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런 점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에너지적 차원에서의 리더가 리더인 이유입니다. 흥미롭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 나는 영상을 몇 분을 만들어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가 좋아요? 그래서 흐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20분 전으로 맞추고 있긴 하거든요. 좀 더 긴 게 좋을까? 아니면 차라리 짧게 해서 좀 짧게 요점만 편집하는 게 좋을까? 한 10분? 안 되게?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좋은 얘기 너무 많아서 그럼 다른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봄이야.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햇빛과 따뜻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자요.